아,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채팅도 보여요. 지금 잘 하이영 보이지 않아요? 물결이요. 이제 피자샵 피자 세팅할게요, 이거. 이제 먹겠습니다. 잘 보이죠, 여러분들? 스파게티도 하나 시켰어요. 피자 하나랑. 아, 부금 바꿀게요. 뜯어볼까? 열심히 해야지, 형들아. 오늘의 첫 끼입니다. 오늘의 첫 끼. 잘 보이나요? 이제 스파게티도 같이 시켰거든요. 야, 맛있겠다. 여기 피자샵 그거 피자가 뭐냐면 베이컨 슈림프 피자예요. 형들 잠시만요. 피자 먹을 때는 그 뭐냐 비닐 장갑으로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잘 보일라나? 잘안 보이는데? 저 근데 피자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잠깐만. 조명이 왜 이렇게 밝지? 근데 이거 다못 먹을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베이컨 슈림프 피자예요. 피자 한 조각 먹어볼게요. 야, 이거 다못 먹지. 스파게티도 있는데. 새우가 떨어졌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진짜 맛있겠다. 베이컨도 있어요. 이게 한 얼마지? 2만 원좀안 돼요. 그 스파게티까지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게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 피자샵에서 무슨 소스 오는데? 머리 투블럭 했는데 진짜 많이 길었어. 이거 되게 지저분한데, 지금. 야, 맛있네. 근데 요새 막. 진짜 도미노나 그런 데는 진짜 피자가 비싸가지고 못 먹겠더라.
야, 그래서 막 피자샵 이런 데서 먹으면은 그래도 나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피자샵에서 시켰지. 잘 벌다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현이, 어? 오늘 쿠키 100개 받았습니다. 베이컨 슈림프 피자라니까? 계속 말했잖아, 네모야. 베이컨 슈림프. 스파게티도 먹어볼게요. 야, 저는 치즈 스파게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 피자 시키면은 딸려오는 거? 난 그게 맛있더라. 이거 다못 먹어요. 아마 피자는 좀 남길 것 같은데, 스파게티는 다 먹어도. 야, 맛있겠다. 난 스파게티가 맛있더라고. 근데 제가 진짜 뭔가 좀, 회 같은 거는 잘 먹는데, 그좀 이제 기름진 거? 기름진 거는 잘못 먹어요. 어느 순간 잘안 들어가더라고. 야, 콜라를 뜯어야겠다. 손이 없는데. 잠깐만. 아, 콜라를 미리 뜯을 걸. 비닐장갑 좀 잠깐 빼야겠다. 와, 맛있네. 제가 회 종류 좋아해요. 다른 컨텐츠는 여러분들 이제 김성현을 이겨라 끝났잖아요. 이제 뭐 그거 이제 끝났고 다른 거뭐 의견 있으시면은 다른 컨텐츠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의견 있으시면 의견 좀 주세요.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그글좀 남겨주세요. 야, 치즈가 너무 뭉쳐있는데? 베이컨 슈림프 피자라고 진짜 계속 말했다. 어? 자막에 써놔야겠다, 그냥. 피자샵이라고 100번 말했어요, 100번. 어? 이제 101번째 말합니다. 자막에 쓸게요, 그냥. 키보드 두들겨야 되는데. 피자샵. 자막이 어딨지?
됐다. 현들 자막 썼어요. 그 대전에 비 왔다 안 왔다 계속 그러더라. 요새 근데 진짜 비 자주 내리더라. 좀 밖에 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었어 요새. 혼자 삽니다 계속. 윤중형이랑은 근데 같은 대전인데 가는데 시간 좀 걸려요. 한 진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스파게티도 피자샵에서 같이 딸려온 거죠. 신탄진이랑 신탄진이 좀 멀어요. 같은 대전인데 좀 구석 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한 2만 원 좀안 돼요. 정훈의 집이 제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26이에요, 저. 아니, 맨날 피자 먹냐뇨, 여러분들. 진짜 피자 오랜만에 먹는 건데, 지금. 경호는 서울 살지, 지금. 와, 근데 진짜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비 와서 못하겠다, 운동을. 진짜 마음 먹었는데. 광규 어서 와라. 저는 피자 한판 혼자 다못 먹어요. 야, 피자를 2개 어떻게 겹쳐 먹어? 이거 말이 돼, 그게? 아니, 근데 진짜 야,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 진짜 좀 어렵게 마음을 먹으면은 이게 좀 주변 환경이 좀안 따라주는 거? 막상 하려니까 또 그렇더라고. 진짜요, 여러분들, 진짜. 핑계가 아니라, 한동안 비가 계속 오더라고. 큰소망님, 어서오세요. 그거 유다영 방송국에 공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언제 하지? 조만간에 하던데? 그 7월 한 중순쯤에 하던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까먹었다. 이번 주 일요일인가? 지금이 일요일이구나. 진짜 방송하다 보면은 그 날짜 개념, 요일 개념이 없어요. 다음 주부터 할라나 보다, 그러면. 저희 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홍구랑 윤중이 형 현재 이렇게 합니다. 뭐 오프라인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뭐 온라인에서 하니까 이제 뭐 홍구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솔직히 오프라인이면은 그냥 맵 제거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진짜 기대해 볼 만한 것 같네요. 피자 되게 맛있어요.
맵 제거용이 뭐말 그대로 맵 제거용 카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나가기에는 맵이 좀 구린데 막상 이제 내보낼 사람이 없으면은 맵 제거용 카드 그런 의미죠. 이번에 팀 4명이에요, 4명. 저번에는 3명이었는데 이제 4대4 팀 배틀. 레옹이 어서 와라. 해설은 기뉴다 팀 배틀이니까 뉴다용이 하겠죠, 뭐. 요번에 팀 배틀이 위너스죠. 근데 뭐 이제 똑같은 리그를 한다고 쳐도 진짜 뭐 온라인에서 하는 거랑 뭐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랑 진짜 느낌이 다르죠. 일단은 그래도 뭐 이벤트 매치긴 해도 그래도 이제 뭐 진짜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긴장도 좀 되고 또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직관도 올수 있고. 야, 그래도 뭐 진짜 아예 안 열리는 거 온라인에서라도 열려서 다행이지. 솔직히 요새 리그 끝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스타가. 그래서 뭔가 좀 루즈하긴 하지, 확실히. 리그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결승전을 뭐 오프라인에서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리마스터가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뭐 승인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 근데 빨리 먹으라고 보태지 마세요. 나 그러다가 진짜 체할 것 같아. 응? 저좀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먹다 체해 좀어 여유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모타리가 알았으니까 빨리 야 만원 후원 먹어주겠니? 고맙다. 아유 모타라 고맙다. 뿌잉 뿌잉 고맙다. 다음 시즌 아마 리마스터로 할걸요. 근데 장갑 끼고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제 피자 같은 피자나 뭐 치킨 손으로 집어 먹으면은 좀 물에 잘안 씻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키보드 만져야 되니까 그냥 애초에 장갑 끼고 먹는 게 편하더라고요. 키보드에 기름 같은 거 묻으면은 미끄럽잖아. 여기 그냥 원룸이에요, 원룸. 뭐, 저도 제가 게임 안 하면은 그냥 뭐 손으로 먹죠. 뭐 번거롭게 장갑을 끼겠으니까. 예, 저 설정 못해요. 아유, 모타리가 현원 후원 고맙다. 스파게티 맛있어요. 아, 나 근데.
아침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못 먹지? 여러분들이 자꾸 빨리 먹으라고 재촉해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이 정도로 못 먹진 않는데. 놀리지 마요. 아유 천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예, 피자 메뉴는 자막에 써 있습니다. 야, 스파게티는 저번에 그 뽕뜨락 피자인가 거기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나는야 점리버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브라이트님 어서오세요. 이거 다 못 먹죠. 나중에 뭐 남겨놨다가 저녁에 배고플 때 새벽에 먹든지 해야지. 저는 원래 근데 피자 한 판 다 못 먹어요. 뭐 피자 하나랑 치킨도 한 마리 다 못 먹고. 무섭네. 대전이 살기 좋아서 삽니다. 딱 조용하게 살기 좋더라고. 여러분들 피부는 저도 원래 피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 막 예전에 그 선수 생활할 때 보시면은 진짜 이제 피부가 한창 안 좋았어요. 막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막 여드름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진짜 뭐 물 많이 마시면은 피부 좋아져요 여러분들. 따로 관리 안 하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루에 저는 하루에 한 2리터? 2리터 넘게 먹는 것 같은데. 야, 방송할 때 물을 좀 많이 먹어요, 제가. 저 고향은 서울이죠. 여러분들은 근데 피자 한 판 다 먹어요? 나는 근데 진짜 치킨 한 마리랑 피자 한 판 다 혼자서 먹는 사람 보면 대단하더라. 그래요? 내가 못 먹는 건가? 저는 진짜 뭐 다른 무한리필집 가면은 진짜 잘 많이 못 먹더라고요. 나 좀 잘 못 먹어서. 근데 그 회 같은 거는 진짜 저는 잘 들어가던데. 회는 진짜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본전 이상 뽑을 수 있어요. 동건님 어서오세요. 대전 용두동 살지. 저는 햄채 둘이에요. 햄채도 그 뭐냐 작은 햄버거 두 개? 큰 거는 두 개 못 먹지. 초밥도 좋아하죠. 초밥 근데 초밥은 그 뭐냐 밥이 있어가지고 좀 엄청 많이는 못 먹죠. 맞아, 뭐, 맥도날드, 그, 얼마 전에 뭐, 그, 사건 있었잖아요. 뭐, 검색어에 뭐, 올라왔던데. 그, 뭐, 햄버거 병인가?
뭐 어떤 애기가 뭐 햄버거 먹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근데 햄버거는 저는 다 먹어봤는데 싸이버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맘스터치 감튀도 맛있고. 솔직히 롯데리아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롯데리아는 저는 롯데리아에서 새우버거만 먹어요. 새우버거만 먹는데 요새 막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나 새우버거 좀 괜찮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롯데리아 좀안 먹게 되던데. 그 초등학생 때 롯데리아 자주 가는데 어렸을 때. 그저집 앞에 버거킹 있거든요. 버거킹도 괜찮더라고. 이거 다 합쳐서 2만 원좀안 돼요. 아, 배부른데, 근데. 자막에 이제 피자 어디서 시켰는지 메뉴도 다 나와 있습니다. 소대장님 두개 팽가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1,000원으로 소대라신, 감사합니다. 더 자, 이제 먹어보자.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자막도 친절하게 다 적어 놨습니다. 아, 근데 오늘따라 진짜 못 먹네. 스파게티도 다못 먹네. 좀 심각한데. 천천히 먹을게요, 여러분들. 좀 오랫동안 안 먹어서 그런가? 오늘 첫 끼긴 해요. 배 많이 고팠는데. 대전은 지금 비안 와요. 야, 비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농민들은 지금 죽어난다고? 성현이도 지금 죽겠다, 여러분들. 너무 가뭄이다. 성현이도 가뭄이어서 죽겠네요, 정말. 숨 막힌다, 숨 막혀. 알았으니깐 얼른 먹자. 아이고, 어흥 알았어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솔직히 뭐, 저는 그 저번에 칠판 사선한 거, 그렇게 크게 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칠판 사선은. 진짜 좀, 뭔가 느낌 이상했어요. 원래 5판 3선은 자주 해가지고 별로 느낌 없었는데, 칠판 사선 딱 만개빵 엄청 크게 걸리니까 좀 살짝 긴장되긴 하더라. 아이고, 소대장님, 4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성현이는 스폰 BJ잖아요. 웬만하면 스폰은 다 이겨야 돼, 진짜. 그래도 최근에 요새 스폰 붙여주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스폰 BJ 입장에서는 진짜 그것보다 큰 행운이 없지. 뭐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 어? 작작해라! 진짜, 이제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좀 이제 오래 했잖아요. 좀 이제 저희 방에 막 좀, 그런 분들이 좀 간간이 계시더라고, 꾸준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때, 진짜 심했을 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진짜 양호해진 건데, 간간이 있더라, 그래도. 원래 개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변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동이 형님은 그런 거 있더라. 남자가 봐도 뭔가 그런 거 있더라. 되게 매력 있으시던데. 아니 뭐 말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형님이신데 제동이 형님이신데 저보다 몇살 형이죠? 3살 형인가? 아유,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말해야겠다. 그만 말할게요, 여러분들. 더 이상 말하면 큰일 날것 같아. 저는 26입니다. 와, 배부르다. 형님, 나못 먹겠다, 이제. 와, 진짜 못 먹네. 아유, 왜? 맞나 어흥아라스님, 보이는데?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배 터지겠다, 진짜. 원래 잘못 먹긴 해요, 제가. 근데 오늘은 좀 심하다, 근데. 진짜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 번에 좀 많이 못 먹고 막좀 깨작깨작 그냥 조금씩 자주 먹는 스타일. 진짜 막 옆에 막 군것질거리 있으면 계속 먹어요, 진짜. 꾸준히. 근데 한꺼번에 많이는 잘못 먹는 것 같아. 어우. 터진다, 터져. 운동 안한지한 진짜 일주일 됐어요. 원래 진짜 꾸준히 했거든요, 낮에. 근데 최근에 비 많이 온 이후로 그때부터 안 했지. 계속 비와가지고.
이제 비좀 그치면 운동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운동이라고 해봤자 뭐 진짜 별거 없어요, 저는. 그냥 공원 가서 그냥 뛰는 정도?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괜찮더라고. 그냥 땀 흘리고. 야, 그 정도만 하는데도 뭐, 그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요. 좋아하고 즐겨하는 운동이요? 솔직히 저, 뭐 운동은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좀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운동을 하는 거지.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지.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귀차니즘 같은 게 심해가지고, 막상 뭐, 진짜, 실행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 저번에 보문상 야방 봤는데, 야, 근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 있더만, 윤중이 형이 더 심하더만. 윤중이 형 아예 그, 걷질 못하던데? 산을 못하던데? 예전에 이제 대전 패밀리 같이, 그, 산탄 적 있어요. 윤중이 형이랑 영화 형이랑. 야, 진짜 나보다 더 저질 체력이 있다는 거에서 진짜 좀 위안을 좀 삼았습니다. 뭔가 한편으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더라. 예, 산 한번 타면은 진짜 괜찮은데. 근데 이게 또 막상 또세 명이 모일 수가 없어요, 뭐. 윤중이 형도 이제 뭐 진짜 귀차니즘 심하고 저보다 더 심해요, 제가 봤을 때. 아, 밥은 다 먹었어요. 저는 뭐 놀이기구 웬만한 거다 타죠. 저는 진짜 다 탑니다. 주거리 어서 와라. 머리 파마 아니에요. 그냥 길러서 지저분한 거예요. 내일 머리 좀 잘라야겠다. 롤러코스터 뭐 그냥 타면 탑니다. 마지막으로 한 입만 더 아이고, 먹자. 아니, 두 입만 더 먹자. 모타리가 5,000원 후원 고맙다. 뭐다 먹자고? 왜 그래, 진짜. 그, 저는, 그 막, 그 엄청 배부른 느낌 들면은 좀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딱, 그 적당히, 딱 적당히 배부른 게 느낌이 좋더라. 좀 더부룩한 게좀 별로예요. 근데 지금도 진짜 억지로 먹은 거예요. 술은 잘안 먹죠. 그 좋아하지도 않고 자주 안 먹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엄청 배부른데 또 금방 꺼져. 한몇 시간 뒤면은 또 꺼질 걸.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문제야. 좀 금방 배가 금방 꺼지는 거. 아, 저는 근데 술, 그 몸도 잘안 받아요. 한 잔만 마셔도, 되게 빨개지고 그래요. 이제 슬슬 정리 좀 해야겠다. 이따가 뭐 남은 거는 새벽에 먹든지 할게요. 대전에서 자취하지. 저는 근데 진짜 배부르면은 게임이 좀안 되더라고. 이제 몽이랑은 좀 반대예요.
배부르면은 진짜 나는 소화되기 전까지 게임 못 하겠더라 진짜. 손이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던데. 여러분들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마이크 떨어졌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